강남구 세곡동의 보금자리 지구에 입주한 한 아파트가 1주년을 맞아 첫 번째 추억 만들기 행사인 오색 어울림 축제를 열었습니다. 준비부터 참여까지 주민들이 진행한 첫 번째 공식 행사입니다. 지역배 기자입니다. 입주 1주년을 맞아 1,300여 세대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만든 추억 만들기. 빨강과 파랑, 노랑 등 다섯 개 동이 상징하는 각기 다른 색을 한데 모은 오색 어울림 축제입니다. 남녀노소, 주민들이 꾸민 무대는 어느 인기 가수가 출연한 것보다 열기가 뜨겁습니다. 서로 동대표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누가 어떤 동대표인지도 알 수도 있고 이런 소통과 화합의 자리가 돼서 저희 너무 재미있는 잔치가 돼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주민과 아이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하나 없는 게 세곡동의 현실. 아파트 한가운데에는 첫 돌에 맞춰 작은 도서관과 강남구 1호로 선정된 우리 동네 학습관이 마련됐습니다. 새롭게 생긴 공간에선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 같은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. 기분이 좋고요. 그리고 책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. 여기에서 공부랑 책을 많이 읽을 거예요. 강남구에서 손꼽히기에 큰 규모고요. 그리고 교실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그 안에서도 배울 수 있고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. 그리고 또 주민들의 자치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파트 첫 번째 공식 행사로 추진된 오색 어울림 축제는 수백 명이 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와 기부로 준비됐습니다. 일단 저희들 주민들의 힘으로 다 만들었다. 그러니까 모든 기획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많은 기부품들도 입주민들, 그 다음에 주변의 상가분들도 도움을 저희한테 주셔가지고. 오색 어울림 축제는 분납 임대와 공공임대, 장기 전세가 혼합된 강남구 유일의 소셜믹스 단지에서 열린 세곡과 자곡 지역 최초의 대규모 행사입니다.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.